진짜. 지금 시간이 한 10시 반쯤 됐고요. 파묵칼레에서 근처에 지금 주차를 하고 걸어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관광객들이 차를 주차를 해놓고 저기 위에 보니까 지금 관광 중이에요. 지금 여기 멀리서 봐도 길게 줄을 늘어서서 관람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행 잡지에서만 보던 파묵칼레에 직접 이렇게 오니까 너무 꿈만 같아요. 저희는 사람들이 다 가는 남문 주차장 쪽이 아니라 그 반대편 쪽에서 지금 들어가 볼 건데요. 저녁 때 가는 게 더 아름답다라고 말을 들었어요. 근데 여행 스케줄상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고대 유적지도 천천히 보면서 그냥 오랜 시간을 머물기 위해서 저희는 일찍 왔고요. 저녁 때까지 있으면 되지 뭐. 천천히. 어차피 저희 여기서 2박을 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파묵칼레 공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정식으로 입장하는 입장문이 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어떤 기분이십니까? 와, 멋지네요. 일단 공원 초입부터 들어오면서 좋았고 이색적이고 비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눈앞에 펼쳐는 저 있는데 믿겨지진 않아. 정말 비현실적이야. 그리고 저희가 다행히 뮤지엄 패스 마지막 날 파묵칼레 도착해가지고 딱 맞게 지금 사용하고 들어왔습니다. 너무 좋다. 지금 비싸. 가격이 올랐어. 그치? 아마 뮤지엄 패스가 더 쌀지도 몰라.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1000리라였기 때문에 되게 비싸서 불평을 했잖아. 오기 전에 700리라라고 보고 왔는데 1000리라니까 깜짝 놀랐었는데 1000리라를 다 넘겼어. 그치? 그렇지. 이제까지 본 거 다 치면. 본전 뽑았다. 본전 뽑았다. 그럼 뽑아야지. 다행이다. 우리는 본전 안 뽑으면 섭섭해서. 자, 이제 시작됩니다. 신발을 갈아 신읍시다. 저희는 수영장에서 신는 미끄럼 방지 저 신발을 가지고 왔어요. 자, 미끄럼 방지 신발. 자, 갈아 신고 가보겠습니다. 저희가 이거 신발을 신으니까 발에 딱 붙습니다. 그래서 안 미끄러져요. 안 미끄러져요. 그렇다고 키우지 마. 이게 발. 물 담가볼게요. 여기다가. 엄청 좋고 막 다 시원해. 이런 느낌이었구나. 어머. 딱 달라 붙여서 넘어질 가능성이 50%. 저기 봐봐. 대평원이야, 완전. 탁 트여 있어. 파묵칼레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눈처럼 흰 석회층으로
키르키에어로는 모카의 성이라는 뜻이에요. 석회 성분이 포함된 35도 정도의 따뜻한 지하수가 수천 년 동안 산을 따라 흘러내리며 형성된 독특한 지형은 마치 이 세상 풍경이 아닌 것만 같은 신비로운 풍경을 연출합니다. 맨발로 걸어야 하기 때문에 겨울에 오면 발이 매우 시렵고 강렬한 햇살에 반사되어야 빛깔이 더욱 아름답기 때문에 여름에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물이 없다고 그래. 물이 많은데? 여기 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물이 상당히 많이 차 있고요. 엄청 시원해. 엄청 시원해? 와, 시원하겠다. 와, 재밌겠다. 출동. 예전 파묵칼레 영상에서 아름다운 장면들을 저희는 못 볼 줄 알았어요. 여행객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그리고 물도 말랐다고 해서. 근데 예전 모습 그대로입니다. 너무 좋네요. 고대부터 사람들이 여기에서 수영을 했을 걸 생각하니까 너무 신비로운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 나도 여기에서 같이 수영을 하고 있다는 어떤 감동? 그리고 여기 지금 이 바다 보여요? 뭔가 이 석회 반죽인데 엄청 부드러워요. 이걸 몸에 이렇게 바르기? 응? 피부가 좋아진다니? 빛깔은 마치 우유는 아니고 약간 흐린 청록색의 녹두 가루 같은 느낌이야. 진흙보다 훨씬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기분이 되게 좋아요. 물은 아주 차갑지 않고 이 더운 날씨에 그냥 딱 좋을 정도? 석회물에 빠진 아빠. 아빠 여기 물이 이 호수마다 다 이제 다 달라. 그래, 그치? 세상 편한 낙원에 와 있는 느낌인데 여보? 아빠 그것 좀 줘. 밑에 말랑말랑한 거 좀 줘. 따라따따따라따. 나는 자유다. 말랑말랑한 거 줘. 아, 여기 너무 좋습니다. 지금 파묵칼레에서 이렇게 여유롭고 재미있게 놀 줄은 몰랐어요. 저희는 악명 높은 파묵칼레에 사람이 너무 많고 뭐 뜨겁고 물은 별로 없고 그런 얘기만 엄청 많이 들었는데 전혀 안 그런데 여보? 완전 좋은데? 그러니까 완전 좋은데 그 사람들은 뭐야? 범댕이. 모르겠습니다. 계절과 시간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자, 운이 매우 좋았다는 거에 감사하면서 즐겁게 오늘 하루 시간을 보내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해. 시원한가. 이런 너무 좋아. 너무 아름다워.
비현실적이야. 거꾸로 가니까 오히려 사람도 없고 더 좋았고, 지금 여기 점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이 한 석회 수영장당 바글바글 거리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사진을 찍어봤자 뭐 독사진 같은 거 못 찍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미 저쪽에서 다 즐기고 왔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사람 구경을 하면서 패스하려고요. 재미있게 여유롭게 잘 즐겼어. 사람들은 오히려 내려가는 쪽에 안 가고 여기에서 머물면서 다 여기에서밖에 기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내려간 쪽이 더 한가해요. 아, 여기에 관광객들이 집중되어 있죠, 지금. 차가 있으면 거꾸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밑에는 많은데 여기가 물이 다 말랐잖아, 지금. 여기는 물이 다 말라 있어요. 그래서 물이 말랐다고 했나 보구나. 여기 파무칼레 위쪽이 하도 뭐 맛도 없고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아래 마을에서 샌드위치를 도시락으로 싸왔어요. 그래서 올라와서 여기 남문 주차장 쪽에 있는 곳에서 샌드위치를 먹으려고요. 이게 저희의 점심이자 아침이 되겠습니다. 이미 먹고 있어. 꿀맛이지, 이름아. 꿀맛? 아, 맛있다. 맛나? 싸우기 잘했네. 싸우기 잘했어. 오케이. 오늘 파무칼레 여행 스마트하게 잘 계획한 것 같아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식사를 일단 준비해온 게 시내 한수였고, 남문 주차장이 아니라 뒷문으로 들어왔던 것도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여유롭게 도시락을 먹고 히에라폴리스를 구경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얼마나 걸린다고 했지? 그냥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요? 오, 바로 앞에 있어. 네. 왜냐하면 고대에 이 히에라폴리스인들은 파무칼레 석회 바로 위에다가 거대 도시를 세워서 이렇게 지냈거든요. 천연 요새였을 것 같아요. 저 파무칼레 석회층을 통과해서 여기를 침범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정말 깜짝 놀랄만한 것은 여기에 이런 건물을 세우기 위해 돌들이나 대리석들을 다 옮겨왔어야 됐을 거거든요. 지금 이 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건축 자재가 나올 만한 산이 아니에요, 지금. 그걸 어떻게 여기 위까지 다 옮겨서 세웠는지 그냥 경탄할 뿐입니다. 자, 여기 바깥에 한번 보고 갈까? 히에라폴리스 박물관은 서기 200년경에 세워진 고대 목욕탕인데, 그 건물을 개조해서 지은 뮤지엄이에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파무칼레의 정상에 오르면 히에라폴리스라는 거대한 고대 로마 도시의 유적이 있는데요. 히에라폴리스는 성스러운 도시라는 의미로 기원전 190년경 건설되었고, 이곳의 주민들은 바로 이 파무칼레의 온천을 개발해서 이용했다고 해요. 당시에는 질병의 치료를 위한 휴양 도시로 유명해서 하드리아누스와 카라칼라 황제도 다녀갈 정도였고, 전성기 때는 인구가 10만을 넘는 대도시였다고 하네요. 1354년 대지진으로 인해 도시의 번영은 한순간에 막을 내리고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지금 햇살이 너무 따가워가지고 피부 암에 걸릴 것 같아. 거의 사막에 온 것 같아. 저희가 가져온 물도 이제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와, 사람들이 여기서 물놀이를 즐기고 있어요.
여기 지금 내부에 들어오니까 우선 그 천연 워터파크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그 고대 풀만 달랑 있을 줄 알았는데 만들어놨네, 워터파크로. 물 상태는 어떤가요? 뭐 부유물들이 좀 있어서 언뜻 보면 더러워 보이기도 하는데 아마도 저게 그냥 뭐 이파리나 이런 거일 것 같아. 무슨 뭐 오일이 둥둥 뜨고 뭐 어쩌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 아무래도 바닥에서 오래된 기둥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벗겨진 것 플러스 나뭇잎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침전물 같은 것들이 올라오고 그래서 그런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 하지만 130리라를 추가로 주고 들어가고 싶진 않네. 수영을 하고 싶으면 130리라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비싸네. 그리고 이제 귀찮잖아. 막 안에다가 뭐 맡기고 해야 되는데 파무칼레 천연 온천을 밖에서 충분히 즐기고 거기서도 수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굳이 수영을 또 하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유적지를 다 둘러보고 나서 호텔에 가서 수영을 하면 되지. 그러자. 햄버거와 그 감자튀김, 콜라까지 해가지고 177리라 하나로 14,000원 정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더워서 물을 두 개 샀어요. 물이 제일 쌉니다. 우리 하나에 9리라, 다른 오렌지 주스 이런 거는 50리라씩이에요. 시원한 물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그냥 좀 쉬기로 했어요. 이게 뭐 보는 것도 좋지만은 너무 생볕이라가지고 더위가 가시면은 좀 움직여 보려고 합니다. 역시 시원한 물이 최고네요. 아. 폴리스 내부에 지금 유적지들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가 바로 히에라폴리스의 도시의 신이었던 아폴론의 신전이에요. 저희가 지난번에 여행했던 셀축은 아르테미스 여신을 주신으로 섬겼었던 도시였는데 그 아르테미스 여신의 쌍둥이 신인 태양의 신 아폴론의 신전이 바로 여기 있고요. 아폴론 신은 예언의 신으로도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신탁을 받아서 점을 쳤다고 하는데 이 아폴론 신전에서 신점을 받던 지하의 신 하데스의 세계와 연결되는 동굴 구멍이 있는데 그곳에서 나오는 그 가스를 마시고 트랜스 상태가 된 사제가 점을 쳤다고 하네요. 오늘날에 그걸 자세하게 연구를 해봤더니 그 지하의 동굴에서 나왔던 가스는 일산화탄소였다고 해요. 그래서 일산화탄소에 중독이 된 상태에서 사실은 흰점을 쳤다는 건데 고대에는 매우 신비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이 원형 극장은 2세기 하드리아누스 황제 때 건설된 것으로 최대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라고 해요. 무대 벽에는 아르테미스와 아폴론 신의 조각상이 서 있고 관객석 위에서 내려다보는 파무칼레의 전망은 황홀할 정도로 멋진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야, 고대 사람들은 이렇게 압도적인 곳에서 공연을 봤다는 게 진짜 믿겨지지가 않네. 거기 있으니까 기분이 어때? 뭔가 무서워. 저 밑에 지하 보여? 저기서 막 글래디에이터들 검투도 하고 그랬다는데? 사자를 풀어놓고 막 싸우고 그랬던 거 아니야? 아, 멋있다. 야, 이런 곳에서 공연을 보고 검투 경기를 즐기던 로마 사람들은 대체 어떤 심정이었을지. 와, 여기 이 경사 각도가 사실 되게 아찔할 정도예요. 이 경사가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사람들이 겁이 나서 내려오지도 못할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 앉아서 저 앞쪽 무대를 딱 보니까요, 무대 앞쪽 저 멀리로는 확 트인 넓은 초원이 펼쳐져 있고 뭔가 공연이 펼쳐지거나 여기에 뭐 검투 경기가 있어서 보면 저절로 마음이 벅찰 것 같아요. 지금도 구름 사이로 빛이 쫙 내리쬐고 있는데 뭔가 신비로운 극적 효과를 극대화해주네요. 이 경관과 함께 펼쳐진 어떤 공연은 감동을 몇 배로 배가시킬 것 같아요. 어떻게 고대에 이런 거대한 극장을 지을 생각을 했을까요? 와, 너무 경이로워요. 더 이상 오금이 저려가지고 머물러 있지를 못하겠습니다. 서둘러서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엄청 그 경사가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무섭기는 또 처음이네. 아. I tried to be your everything, gave my everything, I sold out. Now just look at me, I'm a ghost with nothing left. 아, 여기가 저희 숙소입니다. Got lost, can't be found. You stole every bit of me, I can't remember. Who I am, what I like, what I do, what I'm like when without you. Should've known you're too good to be true. You don't come around here no more. Why'd you have to let me go? I will make you answer for all.